요즘은 아무래도 추세가 이런 어떤 은은한 간접 조명과 매입 등을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디자인하는 게 좀 전체적인 공간을 좀 세련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번에 촬영할 영상은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각 공간별로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방, 거실, 침실, 주방, 현관 등 공간별로 조명을 어떻게 활용하면 공간이 조금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멋스럽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희 공간별로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센서 등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이 공간에 오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거나 어떤 일정한 빛을 받게 되면은 켜지는 형태의 센서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펜던트 형식의 센서 등을 많이 설치했었고, 최근에는 천정의 센서 등과 하부의 간접 조명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천정 같은 경우는 매입형 조명을 해서 보시면 거울 쪽 앞면에서 조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그림지지 않게끔 조도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거울 앞쪽의 조명과 이 전체 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조명을 해서, 보시면 이 조명이 천정에 세 개가 달려있긴 하지만 용도 자체는 얘는 정말 현관을 위한 조명, 이것은 거울을 위한 조명으로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부 쪽을 보면 하부도 굉장히 밝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두 개의 장 모두 하부에 이렇게 간접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벽걸이 수납장 쪽에 하나, 신발장 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간접 조명 때문에 실은 되게 군데군데 빛들이 많이 퍼져 있게 돼서 실은 이 조명으로 이 공간의 어떤 가치를 많이 상승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거실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조금 디자인적인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보시면 측면에 벽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보통 벽등은 일반적으로 조도를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벽등은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등과 이 벽등 하나 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공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벽등과 보시면 제 위쪽에 매입등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픈형 세면대 공간에서는 벽등과 매입등을 조화롭게 설치하면 좋고요. 때에 따라서 간접 조명도 잘 어울리게 됩니다. 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게 보게 되면 욕실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샤워 구간은 이렇게 매입형 두 개 설치를 하게 되고, 인치수로는 약 한 3인치 정도 되는 조명인데 매입형 두 개, 그 다음에 변기 쪽에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밝기도 좋고,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화장실에서 뭔가 일을 볼 때의 구간은 상당히 안 밝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어둡게, 이쪽은 어쨌든 제가 어떻게 보면 샤워를 하는 공간이니까 최대한 좀 밝아서 몸을 좀 편하게 샤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한 예전 저희가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면 천정제를 만약에 이런 SMC라는 재질을 쓰지 않고 이너돌이나 이런 제품을 쓰게 되면은 어떤 간접 조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명의 형태는 매입형과 간접 조명 형태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 한번 가볼게요. 보통 조명의 이슈가 가장 많은 게 이제 거실과 주방인데요. 조금 멀리서 한번 보시면은 이 거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지금 현재 라운드 형태를 만들어서 라운드형 간접 조명 하나와 제 뒤쪽에 있는 일자형 간접 조명 두 가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간접 조명의 형태로 이 공간의 전체적인 조도는 아주 부드럽게 연출이 됩니다. 단, 일반적인 거실처럼 메인 조명이라고 하는 큰 형태의 조명은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명들 자체가 실제로 전체 공간의 어떤 퀄리티를 많이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에 계획적으로 조명을 넣는 것이 공간의 가치를 많이 높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접 조명과 보시는 것처럼 소파도 소파가 들어간 위치에 천정 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저쪽 끝부분, 그 다음에 그 테두리 부분에만 간헐적으로 매입등을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조도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보통 조명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평판등에서 일반등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입 조명, 그 다음에 간접 조명, 그 다음에 벽등, 그 다음에 펜던트 등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조명이 설치가 되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추세가 이런 어떤 은은한 간접 조명과 매입 등을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디자인하는 게 좀 전체적인 공간을 좀 세련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또 밝은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매입 조명을 공간의 성격에 맞춰서 전체적인 공간을 좀 밝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주방을 한번 보면요,
이 주방이 아마 조명이 들어갈 수 있는 조명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로 측면에 이렇게 상부장이 들어가서 상부장 뒷면에서 흘러나오는 간접 조명이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어두우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 또 내려오는 조명 같은 경우는 일반 조명이 아니고 라인 조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을 쫙 그어서 3m 정도 조명이 아주 강렬하게 나올 수 있는 라인 조명을 또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라인 조명과 저쪽 끝 조명을 제외한 이쪽 식탁이 들어갈 공간은 오롯이 식탁 등 하나 가지고 이 공간을 다 밝게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서 보시면 조명을 어떤 거를 켜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펜던트 등 하나만 켰을 때와 라인 조명 하나 켰을 때 혹은 간접 조명만 켰을 때, 간접 조명과 펜던트 등만 켰을 때 이 공간의 자체의 어떤 느낌 자체는 이 조명 하나 가지고도 이 뉘앙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안쪽 같은 경우도 이제 싱크대가 설치된 공간이죠. 싱크대 같은 경우도 요리를 해야 되는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후드 안쪽에 보통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명으로 요리하는 데 충분히 밝기가 되지만 그래도 이 주변부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천정 부위에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천정에 매입 조명 이렇게 간헐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이쪽이 가장 중요한데 센스 있게 이번 현장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만약 설거지를 하거나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사람이 등지게 되면 당연히 계속 그림자가 질 수도 있지만 이 바로 창 밑에서 간접 조명을 흘러나오게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공간이 좀 조화롭게 보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세탁실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공간이 분리되는 공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매입 조명을 해서 최대한 뭐 이쪽 안쪽 조명은 어떤 조명을 하냐 그렇게 중요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매입 조명을 이어서 설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각 공간별로 어떤 조명을 하면 좋을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안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체적인 동선에 맞춰서 이제 측면의 붙박이장 이쪽 측면에는 이제 침대가 들어오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만 지금 보시면 천정의 매입형 조명 3개 정도 설치하고 별도의 메인 조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약간 어두운 것 같긴 하지만 막상 내가 필요한 공간 만약에 내가 침대에 누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책을 봐야 된다라고 할 때는 또 여기 바로 옆에 벽등이 있게 돼요. 벽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도 다 되죠. 밝기가 어둡게 밝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각 공간별로 각 요소에 정확히 필요한 조명들만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공간 자체는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또 사용성은 굉장히 좋게 이렇게 저녁에 자기 전에는 이 조명 중에 하나씩 꺼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간접 조명만 좀 흘러나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벽등만 사용할 수도 있고 역시나 이 공간 자체를 좀 다양한 컨텐츠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침실 같은 경우도 조명 계획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자면 꼭 침대 근처에서는 침대를 위한 뭐 간접등은 아니더라도 이런 독서등을 별도로 설치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간접등 벽을 좀 튀겨서 나오는 형태의 조명들은 침실에 있으면 상당히 편안함을 줍니다. 대신 이런 이제 복도등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 통로에는 이런 복도등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 기본형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평판등은 발코니 쪽에서 보여지는 이런 조명인데 실제로 이 발코니의 용도 자체가 만약에 카페 형식으로 좀 꾸미겠다라고 하면은 펜던트도 떨어뜨리고 벽등도 달고 하겠지만 여기는 정말 그냥 무난하게 쓸 공간이다 보니까 조명에는 어떤 힘을 주지 않고 가장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포인트와 가격적인 요소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평판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방 욕실 쪽 한번 보면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복도 쪽에는 이렇게 매입 조명을 설치해서 전체적인 복도는 밝게끔 배치를 해주고 대신 이제 주 사용해야 되는 공간인 이 세면대 구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측면에 이제 펜던트 등이 하나 쭉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밝기가 충분히 밝아지고요. 저 조명을 끄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간접등이 있기 때문에 간접등으로 전체적인 공간이 좀 밝기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이 주거 공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 조명이 크게 직부등, 매입등, 간접등, 펜던트등, 벽등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다섯 가지들이 어떤 공간의 요소에 맞춰서 잘 들어간다고 하면 똑같은 도배, 똑같은 뭐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그 공간의 느낌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공간별로 그래도 조명을 잘 썼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